2009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저는 서울시대학교 정보보안학과 김명주 교수입니다. 먼저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이진수 x, y를 받아들여서 그 합 r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큰 틀을 정의했습니다. 만약 합을 구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r을 출력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에러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변수들은 이진수 x, y를 표현하기 위해서 x10, y10이라는 배열 변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얘는 10비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10 같은 경우는 x1, x2 각각의 이제 원소를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x10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진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0, 1, 1 이렇게 해서 뭐 1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게 이제 최상위 비트고 이게 최하위 비트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배열의 인덱스를 1부터 10까지 하지 않고 0부터 9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x0부터 x9까지 이렇게 해도 전부 10자리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인덱스를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1부터 10까지 하는 걸로 이제 뒤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합을 저장하는 배열 변수도 역시 R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C는 뭐냐면 덧셈에서 발생하는 캐리. 자, 보통 올림수라고 그러죠. 덧셈을 하다 보면 자리가 올라가는 게 존재하는데 이진수에서 캐리는 항상 1입니다. 자, K는 뭐냐면 10개의 비트에 대해서 덧셈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반복 시행을 위한 변수다. 이제 보통은 이제 반복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반복되는 형태에서 이 K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S는 각 비트 단위의 덧셈 결과를 보관하는 임시 변수다. 각 비트에서 덧셈을 할 때마다 ES가 사용이 돼서 그 합을 저장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뭘 보게 되나요? 당연히 답을 써야 되는 위치가 어디 있나라고 보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자, 원번호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그 이 순서도에 골격을 한번 볼까요? 순서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뭐가 합해지네요. 그러다가 또 쭉 내려와서 이렇게 분기된 다음에 다시 합류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건에 의해서 그게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아, 여기가 반복되는구나. 반복 구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복이 다 끝나면 내려와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버플로우 에러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다시 R에 관한 부분을 반복해서 찍는 부분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비트를 10자리 10비트에 관해서 반복을 하게 되고 반복이 다 끝나면 오버플로우면 오버플로우 에러를 쓰고 오버플로우가 아니면 그 합이 들어있는 R의 값을 찍는다. 자, 이런 골격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1, 2, 3, 4, 5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큰 감각을 익힌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진수 덧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X하고 Y를 더합니다. 이게 이제 K번째 비트 있는 거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 00인 경우, 01인 경우, 그 다음에 10, 11 자, 이쪽도 반복이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아래에서부터 자릿수가 올라오느냐, 여기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000이고 여기는 밑에서 1이 캐리값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합은 어떻게 되나, 10진수를 따지면 000 더하니까 0이고요 010, 1 100, 1 110, 2가 되죠. 자, 10진수로 썼습니다. 자, 여기는 캐리가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여기는 0, 1, 1, 2인데 여기는 1, 2, 2, 3이고요. 이걸 이진수로 표현하면 원래의 합,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상위 자리로 옮겨주는 캐리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은 00,
1은 0101, 0일, 2는 10. 자, 캐리가 발생했죠. 자, 1은 01, 2는 1010. 역시 캐리, 캐리, 아웃이 발생했고, 3일 때는 합도 있으면서 캐리도 발생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비트별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최상위 비트, A1, B1, 여러분들 이진수를 나타낼 때, 이 최상위 비트를 이제 부호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알고리즘에서는 부호로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크기를 나타내서 썼는데, 이 최상위 비트 A1, B1까지 덧셈을 맞췄을 때도, 이때 이제 최종적인 C아웃이 발생하죠. 이 C아웃이 1이면, 표현할 수 없는 캐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라고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X 값이 8비트이긴 한데, 110000000. 10진수로 384고, Y 값이 01, 자, 이렇게 됐죠. 128. 더하면 510인데, 사실은 8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대역 값은 511입니다. 511. 0부터 511. 510이니까 오버플로우죠. 더해보니까, 합은 0이고 캐리아웃에 1, 510이죠. 이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상위 비트에서 캐리아웃이 발생하면 오버플로우구나. 이거는 하나의 지식으로 저희들이 알고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들 다시 봅니다. 여기 X10, Y10, R10. 자, 배열 변수 3개를 선을 했죠. C는 0. 이게 캐리인데 X1부터 X10까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Y1부터 Y10까지. 자, 요 각각을 더하는 거죠. 더할 때, 요 맨 최하위 비트에서 들어오는 캐리 값은 0으로 시작하죠. 0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부 10비트니까 K는 10부터, 어떻게 되나요? K 값이 어떻게 되면서 반복이 될까요? 감소하죠. K는 K-1. 그 새로운 K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면 K는 0이 되겠죠. 0이 됩니다. 그래서 K가 0이 되면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보면은 자, K번째 비트 XK 더하기 YK 더하기 캐리 인 그렇게 하면 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S라고 두고, 만약에 S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캐리 아웃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합은 어떻게 되냐면 2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S에서 캐리에 해당되는 이만큼을 빼주는 거죠. 예를 들면 S가 2면 얘는 0으로 바꿔주고 캐리 아웃이 1이 되는 거고, S가 3이면 합은 1이 되고 캐리아웃도 역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캐리아웃은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보다 작다, 0이나 1이다, 그럼 그냥 S가 그냥 들어가고요. 캐리는 이때 아무것도 없죠. 0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 2, 3, 4 다 풀었네. 이제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10개의 비트에 관해서 덧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느냐? 자, T이면 오버플로우 에러다라고 이렇게 찍죠. 따라서 여기 있는 조건이 오버플로우를 체크하는 조건인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10번의 덧셈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상위 비트 A1하고 B1하고 더하는 거. 물론 이제 그 두 번째 비트에서도 캐리 인이 들어왔겠죠. 요 다 한 거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캐리 아웃이 1이 발생하면, 이게 최상위 비트인데 1이 발생하면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C가 1이면 오버플로우고요. C가 1이 아니면 RK를 1부터 10까지 10개의 비트에 관해서 찍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용할 변수, 자, 10비트를 저장할 덧셈에 참여하는 X, Y, 그 합을 저장하는 R이 선언됐고요. 캐리인, 가장 최하위 비트 캐리인은 0으로 선언이 됐고요. 그 캐리인이 어느 경우에 그대로 0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1을 유지할 건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1로 바뀌는 경우는 각 비트별로 더한 합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크거나 같을 때는 캐리가 1이 생기고 합은 보정이 됩니다. S-E 이렇게 보정이 되고 만약에 0이나 1인 경우는 그냥 S를 합으로 써주고 캐리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합은 각 비트마다 X, Y, 캐리 1을 더한 거가 되고요. 자, 이런 과정을 10번을 반복하죠. 10부터 K-1씩 해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는 동안에 반복을 합니다. 자, 끝나면 최상위 비트의 캐리 아웃이 1이냐 1이면 오버플로우이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찍고 끝내고요. 1이 아니면 R에 관해서 10개의 비트를 반복 출력을 하고 끝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